그 후에 누우신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보통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저희가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성탄절이 돼야만 함께 볼 수 있는 본문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길 원하시는지 또 이 본문으로 함께 온 교회가 채택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건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사건이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모든 생각을 뒤엎는 생각, 뒤엎는 사건, 뒤엎는 시간, 상식이라는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우리가 설교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유에 누우신 하늘의 왕,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 굉장히 모순적이죠. 하늘의 왕이 구유에 누우셨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캠퍼스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여러분들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실무진들은 바꾸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그 진행되는 프로젝트 안에서, 큰 틀 안에서 내용을 바꾸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또한 일희일비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통째로 캔슬하기도 하고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프로젝트를 만든 기획자, 이 프로젝트를 발의한 건의자, 최종 결정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째로 그 방향성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죠. 영화를 만들더라도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최전선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이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짜여져 있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모든 아이디어와 생각들과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표현해내죠. 그러나 영화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완전히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감독이에요, 감독.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다른 모습으로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우시며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힘이 없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JFL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는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역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역전은 권위가 있고 부유한 곳에서 갓난아기의 모습을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으신 하늘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낮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역전입니다. 두 번째 역전은 당시 사회에서 푸대접받던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 두 번째 역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역전은 모든 권력과 지식을 다 가진 것 같으나
무언가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채워지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는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심으로 그들의 부족함과 갈망을 마지막까지 채우시는 그 역전이 오늘 역전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역전입니다. 초라한 곳에 누우신 만왕의 왕.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조금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냥 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흘러가는 대로 인물들이 등장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저자인 누가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함을 통해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누가의 묘사는 예수님의 생애가 앞으로 어떨지에 대해서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통치자와 야심찬 프로젝트와 한 아기의 탄생을 함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 초반부인 이 부분에서 한 아기의 인물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 황제의 이름 아우구스투스라고 또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죠. 같은 인물입니다. 누가복음을 읽게 된 그 당시의 독자들은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21세기에 이 누가복음을 접하는 우리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는 거죠.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시의 독자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느냐? 바로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우구스투스의 선왕은 바로 신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숭배되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카이사르는 왕위 계승을 위해서 10대 소년이었던 이 아우구스투스를 입양해서 후계자로 지목을 했고 카이사르가 사망할 때 하늘에 혜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카이사르에게 신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를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숭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대 왕이었던 이 아우구스투스를 이름을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느냐? 바로 신의 아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신의 아들이 명령을 내려서 전 로마 통치 지역에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전 로마 통치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신의 아들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로마 지역을 한 손 안에 보듯하기 위해서 호적 등록이라고 하는 이 야심찬 프로젝트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해서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되어지고 있는 바로 이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가난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두 인물을 등장시키는 데에는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황제의 칙령과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자그마한 동네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역전의 가치관,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 즉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마을에 태어나셨다. 이게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마을에서 아무리 건강한 갓난아기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 아기를 보고 네가 세상을 바꿀 인물이라고 감히 이야기는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상식이죠. 강력한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태어난 건강한 아기, 남들과는 달라 보이는 건장한 아기에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뭐가 되더라도 되겠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절대 그 지역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갓난아기가 태어났다. 누가는 또한 높으신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상징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어디에 누우셨냐라는 것입니다. 구유죠. 또 하나는 태어나셔서 처음 몸에 걸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넝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천으로 번역되었죠. 이 누가복음에서 구유와 넝마 이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때 듣게 되는 이 구유와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표현되는 그 여관이라고 하는 그 장면은 사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 때 빈방 없으신가 이런 뭐 그 스킷 드라마나 여러 그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면에 대해서 상상해 볼 때 아마 이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실 거예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좀 따뜻하고 조명도 좀 이렇게 은은하게 있고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고 생각보다 깔끔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뭔가 메시아처럼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런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이런 느낌 아마 다 그리고 있을 겁니다. 혹은 주변에서 어떤 기독교 전시관에 보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조각들을 보면은 뭔가 아늑하고 뭔가 따뜻하고 이제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들 아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베들레헴에는요 숙박시설은 없었어요.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여관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가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등록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던 중에 마리아에게서 지금 출산 진통이 온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집마다 찾아가서 주변의 집들의 문을 두드리며 빈방이 있냐, 우리가 잠시 묵을 빈방이 있냐라고 그렇게 다급하게 두드리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빈방을 찾았던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빈방이 있냐, 보이는 집집마다 두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호적 등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찾아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방에 빈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 찾아오면 마련해줄 사랑방 같은 그런 손님 접대방 이러한 방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 그런데 이 호적 등록을 위해서 찾아왔던 그러한 순간 가운데 어느 방도 없고 딱 한 곳이 그나마 남아있는데 그곳이라도 쓰겠느냐라고 하며 쓰겠습니다라고 했던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구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마구간 하면은 어떤 모습을 상상합니까? 굉장히 한국적인 마구간을 상상할 거예요. 이렇게 번듯한 기와집 혹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초가집 같은 이런 집에 있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독채에 이렇게 가축들을 살게 하는 그런 마구간으로 아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참 애국자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는 어떻냐면요 그 당시에 이 마구간은 독립된 건물의 형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뭐 캄보디아나 이런 곳에 아울리치를 가보면은 이 집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래층에는 창고처럼 쓰거나 이렇게 동물들이 살고 있고 2층에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에서 사람들이 머무는 그러한 집들 그런 가옥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베들레헴에 있었던 집들은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2층 구조로 집이 되어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축과 자기 재산, 가축이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게 가축을 이렇게 기르고 해야 하는 마구간이 필요할 텐데 이 마구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이 있으면 그 동굴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동굴 위에 사람이 사는 집을 짓고 그 동굴이 바로 가축을 넣어놓고 이렇게 기르는 마구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마구간의 형태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따뜻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초라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곳이 아니다. 제가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신생아가 있는데 요즘 계속 이 아기에 대한 본문이 있다 보니까 이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아들의 나이가 29일인데 완전 신생아죠. 완전 신생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출산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남자니까 사실 더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서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림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따뜻한 지푸라기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우시는 곳에 이렇게 좀 천이나 이렇게 양털, 양손 같은 것이 깔려서 폭신폭신하게 깔려 있잖아요. 우리의 상상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동굴이라니까요. 동굴이에요. 불빛 하나 없는 동굴에 그런 지푸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동굴에 여러분 양털솜, 고운 양털솜이 어디 있어요? 맨바닥도 모자라서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척척척 밟히는 그러한 땅이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곳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정말 온갖 바이러스들은 거기 다 있었을 것입니다. 더러운 오물들은 다 있는데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거기서 출산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르죠. 기록에 없으니까 모르긴 한데 건강하게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그렇게 성장하셨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아기가 태어났다. 바로 신문에 나죠. 바로 뉴스에 납니다. 어떤 몰지각한 부모가 그런 데서 애를 놓냐. 뉴스에 날 만한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신생아는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 아기를 돌볼 때 다치면 어떨까 좀 조심조심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고 기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기는요 살이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이 타올이나 수건을 써도 아기가 다칠 수 있대요. 심지어 기저귀에도 쓸려가지고 다치는데 여러분 그 말로만 듣던 많이 입고 많이 입고 많이 있어도 모자란 그 가제 손수건, 그 가제 손수건으로 이렇게 아주 조심해서 이렇게 닦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나마 이렇게 감싸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넝마. 넝마를 가지고 감싸고 있다. 여러분, 이 넝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천으로 감싸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넝마라는 단어로 이렇게 원어에 조금 더 가까운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넝마가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낡고 헤어져서 입지 못하는 옷, 그러한 천을 가지고 이 신생아를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것으로 감쌌다면 주변 환경은 뭐 말로 다한 거죠. 그나마 정확하게 표현한 모습은 제가 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번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와봤습니다. 지푸라기로 뭔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조명은 웬 말입니까? 그냥 땅바닥에 그냥 눕혀놓는 것이죠. 그러다가 목자들이 찾아와서 뭔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듯한 조명의 왕이신 예수여. 이게 아닙니다.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찾아오는 것이죠.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 저기는 그래도 밝잖아요. 밤에는 어땠을까요? 실제 저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주변 환경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굿간이라고 하는 가장 낮고 더럽고 초라한 곳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셔야 하셨을까요?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역전 현상인 목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두 번째 역전의 시나리오는 소외된 자들 옆에 함께 누우신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아멘. 하나님의 이 아들, 어린 양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이외에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그 당시 최고 권위자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한 재력가가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 권한이 없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이 목자에게 하나님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것이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포기한 그들 역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두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한 역사, 상식을 초월한 만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역전의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권위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 전혀 이상하지 않죠. 유대인의 왕이시니까 그 정도 환경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입니다. 궁 안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과연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감히 그분을 뵈러, 감히 그분을 만나러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낮고 초라한 것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으나 인간을 만날 수조차 없었다. 그 소외된 사람들이 높은 분으로 다가오신 그분에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 있었을까요? 부유한 환경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내가 당신을 구하러 왔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예언을 들었을 때 실제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과연 그분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을까? 내 아픔과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그분에게 다 내어 맡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신비롭고 고귀한 피조물인 천사가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장 평범한 사람인 목자들에게 와서 먼저 알려줍니다. 역전현상이죠.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소식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게 되다니, 이러한 고귀한, 이러한 거룩한 일들이 평범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당장 천사의 메시지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즉시 떠났습니다. 천사가 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징표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구유에, 천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구유와 넉마, 이것이 목자들에게 준 징표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말이죠, 대제사장이나 동방박사들이 아닌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지다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고작 양떼를 돌보고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러한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는 일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직업은, 그들의 월급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특별한 인생,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직업과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곧장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냐? 네가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세상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우리가 왜 너에게 투자해야 되고 급여를 줘야 되는지 한번 증명해봐라.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매기죠.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바탕에 깔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진가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직면해 봅시다. 우리가 그래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찾아오시고 그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신 역전의 하나님이 목자들을 통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복된 소식, 큰 기쁨을 주는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목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마구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넝마로 감싼 연약한 갓난 아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연약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그럼 어떻게 보여줄까요? 구유에 누우시고 넝마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이며 예수를 믿는 자의 눈빛이며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장에 갔는데 그 누구보다도 게을러요. 직장에 갔는데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그 누구보다도 사람 눈치 살살 봐가면서 자신의 기회를 찾기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예수 믿는 자의 긍정적인 가치관이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현실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옥상, 탕비실, 회식자리 이런 데서 걔는 교회를 다니는데 굉장히 우울해 보인다, 걔는 뭐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뭐 그런데
별반 뭐 다른 게 없어 보여. 늘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늘 우울하고 늘 울고만 있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오늘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려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것에 우리가 한눈이 팔려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사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왕이 태어날 거라고 없는 형편에 보여주기식으로 집 사고 신생아 침대 사고 가장 능력 있는 의료진 고용하고 태어나자마자 입힐 고귀한 예복을 준비합니까? 성경 어디에 봐도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식적인 기록, 너무나 당연한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이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 할렐루야. 가난하고 소외되었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다른 거죠.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너희를 통해 구주가 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아이를 낳았습니까? 더럽고 초라한 곳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들이었다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빈방이 없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나를 선택하시겠다고 나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환경은 왜 이렇게 열악한 걸까?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는 달라도 이게 달랐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넉마를 감싸고 구유의 아이가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신학자인 제롬 히에로니무스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금과 재물로 가득 찬 곳이 아닌 배설물이 가득한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가 배설물보다 더 더럽습니다. 그분은 배설물 더미에서 태어난 인간들을 위해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배설물 더미에서 가난한 자들을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눕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그 어떠한 벽도 없이 어떤 허물도 없이 함께 이야기하기 위하여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시도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그 어떤 단체보다도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희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순모임은 그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청년과 지체라 할지라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 그렇지 않은 공동체라면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아니 당장 우리 공동체를 보십시오. 아니 당장 우리의 순모임을 보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를 보십시오. 틀이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교회를 올 수 있지? 교회를 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술 먹고 방황하고 방탕한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개념이 없네. 저런 사람은 우리 순에 없었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있을 자격이 없어. 저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하다니. 세상에서 마련한 공동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당장 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J4U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의 순모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려면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J4U 공동체는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문이 열려있는, 문턱이 낮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이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다른박질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고 저절로 있는다고 해서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 역전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어둠 가운데 빛 대신 그분이 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마굿간에서 집으로, 목자들에게서 이제 동방박사로 이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동방박사가 오늘 본문에서 출연하지 않지만 동일한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가 기록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동방박사들도 이 복된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가 별의 움직임을 보고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탄생한 징조를 발견하게 돼서 헤롯에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잠시 언급된 이 헤롯 왕은요, 말년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 자리를 넘보는 현상이 있으면 과감하게 처단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지식가였던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사악한 상상력이 요동치기 시작하여서 예수를 찾아내어 죽이려 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이자 점성가로 유대 경전을 포함한 고대 종교 관련 서적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동방박사들, 이 박사들을 표현할 때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 동방박사들의 이 지식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나라의 정세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느냐?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고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간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섰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난하냐 부유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심과는 1도 상관이 없어요.
동방 박사들은 학식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페르시아 궁정에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포악한 헤롯 왕에게 대면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식과 권력,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갈망했고 마침내 별의 징조를 발견하게 됐을 때 저 별을 따라가면 내가 그동안 평생도록 찾고 헤맸던 그 어떤 것, 그 무언가를 내가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새 왕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왕이시구나,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열악한 환경과 아무런 상관없이 별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왕이시구나 순종하며 절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세상 모든 권세와 지식과 능력과 열방들이 예수님께 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차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온 민족과 온 열방이 무릎을 꿇고 경배할 날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이 도착할 무렵에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집에서 살고 있었고 예수님을 아기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대략 두 살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걸음마를 배울 정도의 유아이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 정확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얼마나 그들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으면은 그 별을 따라 2년을 쫓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다 가졌으나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망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하여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끝까지 찾아갔어요. 동방 박사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들이 고대했던 모든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그들이 가진 예물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여러분, 이 예물들을 요셉과 마리아가 뭐 언제 황금이나 한번 구경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유향과 몰약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예물을 받고 어디다 써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뜻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라는 사인을 천사에게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로 도망갈 때 재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살려면 재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마 이집트로 피신 갈 때 이 예물을 유용하게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지시받은 대로 헤롯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이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고 동방 박사들을 이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우리가 가진 재정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재정들을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기 위해 이 아름다운 예물을 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저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한다고 해서 항상 가난하고 항상 소외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나심으로 목자들을 만났고 2년 후에 동방 박사들을 만나서 예물을 받음으로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피할 재정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와 같이 가장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엎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역전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을 뒤집어 엎어놓으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생각을, 내 열악한 환경을 다 아시고 날마다 새로운 스토리를 써내려가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으십니까? 가난하고 초라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지켰던 요셉과 마리아, 가장 평범하고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즉시 달려와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채울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동역했던 동방박사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이야말로 포기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나름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나름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성경 읽으려고. 나름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기도해보려고. 잘 안 돼요.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누군가 내 등에, 내 머리에 안수해주며 기도해줄 때에는 내가 그나마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내 인생에 그게 안 돼. 그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열악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역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과 다릅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상식적인 것들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는 일들, 가능성이 1%라도 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주려면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유일한 기회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더 간절하게 나아가기를 애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 결단 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목자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동방박사들과 동역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다윗도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예수님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특별하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타고난 재능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 크고 복되고 모든 인류에게 기쁠 수밖에 없는 이 기쁨의 소식을 바로 나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의 이 일들이
전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며 부르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대할지어다.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큰 산한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지가 될 지어다. 할렐루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나로 살게 할 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소외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앉아 계셔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의 스토리, 나의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승리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요. 긍정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지금은 볼품없고 연약하지만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늘 도전하는 마음, 늘 일어나는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 역전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자유가 선포됩니다. 이 자유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주 백성 돌아
기도할 때 반전의 은혜를 가지고 계신 주님, 역전의 은혜를 쏟으려 가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가난하고 소외되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담대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대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주의 한 번만 주감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일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여러분을 불쌍하게 주시는 하늘을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기도가 나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여 주시는 하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높임에 하시는 내 영혼 찬양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 그신 주 이름 그신 주 이름 나 찬양
나는 평범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성경의 인물들처럼 믿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대할 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선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워주시고 아버지는 나의 가장 평범한 인생을 통하여 반전을 일으키시며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한 뼈와 의심과 부족함과 부족한 이 마음이 있다 하시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믿음 일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너는 평범하지 않다. 너는 작지 않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놀랍고 기적의 새로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네.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평범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J4U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될 지어다. 평범하지만 주님께 회복을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이 J4U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될 시하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연약한 영혼들 J4U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시하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붙듭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례를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